올해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100년 전 우리 애국지사들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은진 학부모 기자와 김혜원 학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의 마을 기자단 학생들이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학생들이 함께할 체험은 어떤 것인지 선생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국학원은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순수한 우리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교육하고 알리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국화 투어를 하지만 또 이번에 3.1절이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독립군의 어록 체험을 직접 해보고 저희가 그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지를 직접 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학특강을 듣고 난 후 국학원 투어가 시작되었는데요. 단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정신과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갔던 박물관에서는 고조선 이전의 역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또 고조선의 내용도 별로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는 고조선의 역사가 많아서 좀 고조선에 대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학원 밖에 있는 애국역사문화공원으로 학생들이 향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의 동상과 어록이 함께 있는 호국위인어록지 공원인데요. 100년 전 독립군의 마음으로 모두 함께 어록을 낭독해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노력과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투사들의 그 희생이 헛되어지게 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어록을 읽고 3.1운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했고 저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게 되게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유관순 언니가 감옥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이겨내고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학원에서 우리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독립군의 마음을 함께 느껴본 대전 세종 마을 기자단 학생들. 오늘의 배움을 잊지 말고 학생들의 가슴속에 애국이라는 두 글자가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